안녕하세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저는 여기도 막아놓고 저기도 막아놓고 그래서 한 바퀴 쭉 돌았어요. 네. 아, 좀 시끌시끌합니다만 그래도 봄바람은 네, 불어오기 시작할 것 같고 오늘은 좀 포근하죠? 네, 어제보다는 그제보다는 어제가 나았고 어제보다는 제가 띄워서 그런가 해서 더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끄럽지만 그래도 봄은 그대로 다가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또 우리가 함께 봄 향기를 나누다 보면 세상도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은 청일조와 아나운서 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주 오셨던 분들 계세요? 아, 네네. 아버님 목소리 기억나요. 매번 대답도 열심히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이신 분? 아, 우리 어린이들하고 아버님, 어머님이 처음이시구나. 네. 저희 시민청에서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이렇게 토요일은 청이조화로 여러 가지 음악들을 전사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끝까지 자지 않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민청은 들을 청자를 써서 시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곳이다 라는 곳으로 함께 꾸며지고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토요일은 청이조화를 주제를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이 무대뿐만 아니라 전시회도 함께 한 가지 주제로 엮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봄이 머지 않았습니까? 청춘 예감입니다. 네. 아, 여기 아버님들, 어머님들 많이 계시는데, 나도 왕년에는, 내 청춘 시절에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 오늘 여러 가지 음악들과 함께 내 청춘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함께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꾸며볼까 합니다. 청춘을 노래하면, 사실은 뭐 요즘은 여러 가지 음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니 뭐니 해도, 통기타 치는 음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추억을 함께 곱씹는 시간을 마련해봤는데요. 오늘 이 무대에는 어쿠스틱 밴드 아웃 오브 캠퍼스뿐만 아니라 어쿠스틱 듀오 어쿠 스윗과 그리고 모던 포크 싱어송라이터 박학기님이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무대부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상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쿠스틱 밴드 아웃 오브 캠퍼스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